지난해에 있었던 미얀마포를 한번 도와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로서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미얀마 청년 22살, 23살 나는 청년이 2016년도 5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7월 31일 날,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7월 31일 날 강원도 모 농장에서 일하다가 농장 사장 아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아니 두 명 중에 한 분이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사장님 아들 친구들이랑 모여서 다섯 명이서 술을 한 잔씩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분이 사장님 아들한테 이제 한 마디 건의를 했어요. 여름 지난 2016년도가 유별나게 너무 더웠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점심 시간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시간을 하지 말고 2시부터 3시까지 점심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 퇴근은 7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8시에 1시간 늦게 해도 좋다. 그런 것을 그냥 사장님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장님 아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알았다고 하고 이분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빈 박스를 이렇게 많이 싸놓은 것을 어떻게 수리치해 가지고 약간 휘청하면서 이렇게 짚었는데 그 빈 박스가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사장님 아들은 자기에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술주정을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폭행하는 뭐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옆에 있었던 친구가 마침 화장실 갔다가 오다가 그걸 보고 녹화를 카메라를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이 친구들은 8월 15일 날 월급을 타고 회사를 도망갔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청주, 부산 이쪽으로 다니면서 이게 미얀마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충주, 한 사람은 뭐 부산서 이렇게 불법 취업을 하고 있었고요. 대학과 청주, 대학과 부산 판마번호 오드마피네드로 흘러오니자네. 비자는 10월 20일자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비자는 죽었습니다. 두루의 비자 따당아 아리네 세라 바이마베번호 롱아 아비빼이도아이번호 오바스티피트바바에. 제가 이러한 사실을 1월 20일 날 2017년도 1월 20일 날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동영상 자료하고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소사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우정부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인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3월 20일경에 청주에서 일하는 한 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법 체류로 잡혔습니다. 아이러 동라바이 윈진랑마 구나가 별마루네 오드마 편이 잘바이마루네 나야피야 청주바만이래 디하고 카미케바에. 그래서 화성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갇혔습니다. 아러디 두루고 카미케다 하나 댕댕이산다 보고 카미케바에. 그래서 먼저는 제가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다가 이분은 절대 내보내지 마라. 강제 출국 안 된다. 청주 판마시에 아리 예스카마 두아 판미로 텐데 살아있다고 다음에 두우를 농아 마 뽑아내온 소로 마 두아 비옥해 바래. 그런데 4월달 5월달 가고 벌써 그 감옥 안에서 두 달 3개월째 되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다음에 아리 마 두아 디 그래서 이분이 5월 31일 날 출국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31일 날 11시에 청주 외국인 보호소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곧 고용 변동 신고를 곧 할 것이다. 며칠만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국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싸우면 아니니 맨날 고리야 엄마 비우변 와케라고. 그래서 제가 항공기 비행기 시간이 몇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네 저는 미래 바디에 레이아 베지 펴만 레버너. 저녁 6시 20분 비행기래요. 연이 차나미네네세디로 비어봐래. 네, 그래서 올커니 12시 넘어서 제가 그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라네 저는 쓰는 나이 나발마 두시오 봉사해봐래. 그때는 전화를 받았어요. 두아 폰가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비어봐래. 고용 변동 신고가 아마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올 텐데 갈 것이냐?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출입국에 있는 직원 바꿔라. 그래서 그분 출입국에 있는 직원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분이 화성 보호소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6월 7일 날 드디어 고용 변동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비자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 분은 평택에서 일하고 한 분은 지금 김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비록 폭행은 당했지만은 두루가 이 도대다고 칸해야해. 만약에 그냥 불법체류 하다가 비자도 없이 하다가 강제 출국을 붙잡혀 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하면은 이분은 평생을 두고 그 가족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증오할 거예요 아마. 두루가 칸래 칸해야 돼 번호 이 비자매를 피도하래 알루미늄에 알루미늄이야 비로 마고 비고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이 비자를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한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3년 이상을 한국에서 더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드로야 피자가 드로레기 캐야케레 번호 피자디 번호네 번호 피자자들 잠을 드로피안 드로만도 반품이 야시케레. 네,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제가 상담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도와줘야 되겠다고 저는 마음 먹으면은 제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차별이나 무시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은 언제든지 신고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알로와 도위미바네 칸야라베 쿠쿠보노 루쿠이 쾌차 칸야라 냉 칸야라 쿠쿠보노 줄로 칸야루시인네 도위미바네 아고노 라야블로마 섰더니와 후베딘이 뼈소다니. 네. 제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참으로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설날 행사를 축하합니다.